팬과 함께 라이언즈 TV. 매우 좋은 날. 너무 힘들다. 잘했나? 따라. 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내일도 승리. 완벽한 하루. 오. 너무나 조금. 이견생 가자. 영화였습니다. 영화였어요. 했습니다. 시견생 가자. 바로 나오세요. 왜 어디서 이제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아니 바로 다섯 글자. 우리 권성철이부터 한번 해보자. 다섯 글자. 오늘의 파중의 5연승 오늘의 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시작. 나오세요.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네? 오늘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비속어인데 이거. 졸라 짱좋아 씨. 몰라 씨. 너무 기뻐요. 수고합니다. 매일 이기네. 이견승 가자. 안 질 것 같아. 다시. 야, 좋은 거 된다. 다시. 여기서부터. 파죽의 5연승 오늘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아 이거 어렵네요. 우리 권성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다섯 글자 딱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돼요? 먼저 하세요. 내일 또 이겨! 계속 가즈! 화이팅! 다섯 글자.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글자? 도망가세요. 민호 형 보면 혼나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빨리 도망가세요. 촬영 좀. 수고하세요. 기모제. 첫 끝내기다. 내 세계 첫 끝내기다. 어? 내일 준비해. 먼저 줘? 밥으로 땡겨줘? 파주기 연습. 완전 좋아요. 어? 대충 맞아. 너무 좋아요. 내일 준비했습니다. 내일 준비했습니다. 내일 준비했습니다. 차가 김어제. 내일도 파티.
다섯 글자. 나이스 게임.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기분. 너무 해피해. 감사합니다. 나이스 게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6연승 가자. 6연승 가자. 다섯 글자 이거. 맞네요. 좋네요. 삼성은 강화. 최강 삼성. 아씨, 생각했었는데 5준영이. 집에 안 가냐? 가자. 아, 안 할래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10연승 가자. 힘들겠죠?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전진영 아님. 민호 형 보면 혼나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빨리 도망가서 촬영 좀.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빨리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빨리 줘, 빨리 줘. 신세계 상품도라도 빨리 줘. 내놔. 5연승인데 뭐. 오늘의 기분을 다섯 개 표현한다면 상품권 좀 줘. 신세계로 좀. 정말 잘한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 저는 팥죽이 좋은데 팥죽 말고. 상황인가? 그 상황인가? 됐습니다. 네.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지. 됐습니다. 기분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홀한 것 같... 안 되네. 다섯 글자로... 아니, 이거 팔아줄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루. 아, 황홀한 하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